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 시가 지난 25일 20년 이상 재직 통리장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박성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평택시가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통리장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57만 평택 시민을 대표해 정장선 시장이 20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신 통리장 3명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마련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오랜 기간 묵묵히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통리장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통리장님들이 앞장서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리장님들이 우리 시의 큰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지금처럼 늘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힘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근호 평택시 통리장 연합회장은 20년 이상 꾸준히 마을을 지켜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통리장님들의 감사패를 받아서 기쁘다며 이 감사패는 시민을 위해 통리장의 역할을 더욱 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평택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성준입니다.